자,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3장 우리 9절부터 먼저 12절을 보시고요.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1293년입니다. 구약성경 1293년 1293년 자 미가서 3장 9절로 12절 교독하시죠.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몇이나 왔어요? 몇 명 왔어요? 응? 47명? 매주 두세 명씩 떨어지네. 53명, 50명, 47명. 빈자리가 많이 생겼네. 어른들도 그렇고. 마귀들이 자꾸 많아져요. 옛날에는 명절 때만 있었어요. 마귀가. 명절 마귀. 그러더니 휴가 마귀가 생겼어요. 여름날이 되면 오늘도 우리 교인들이 30명이 빠졌어요. 그 중에 절반은 방문객들이 빠졌을 것이고 방문객이 오늘 많이 줄었고요. 그 중에 절반은 등록한 초신자들 이제 빠진 거지. 우리 교회가 30명 빠졌으면 다른 교회는 더 많이 빠졌어요. 비율로 볼 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예배를 두 달간 쉬어요.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저는 낙동강 전투하는 심정으로 목회합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는 끝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한 사람 남을까지 나는 해보려고. 마지막 한 사람 남는 사람까지. 휴가마귀가 생기더니 이제 또 생겼어. 김장마귀가 생겼어. 김장마귀. 한 5, 6년 전부터요. 김장 때가 되면 또 그렇게 시골을 많이 가. 형제들끼리 모여서 김장하고 나눠가지고 딱 올라오는 거예요. 올해도 그 추세가 있을 거예요. 이게 참 그래요. 매 뭐 52주인데 뭐 한 주 정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 영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엄청나게 공격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전부를 걸어야 우리가 마지막 날에 겨우 승리할 수 있을지 몰라요. 물을게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진짜 믿는 사람 봤어요? 네? 진짜 세상 버린 사람 봤어요? 네? 못 봤어요? 참 슬픈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죠. 진짜 목사 봤어요? 못 봤지요. 참 슬픈 일이죠. 진짜 말씀대로 산 사람이 얼마나 될까?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요새는 많지 않다. 난 진짜 기적을 경험하고 날마다 예수님처럼 산 사람 김효석 목사님. 제가 자주 이야기했어요. 유튜브에 가서 꼭 봐야 돼요. 저는 이분을 한 20년 전에 테이프로 들었거든요. 테이프가 닳도록 들었는데 요새는 좋아져서 유튜브에 오시더라고. 이분이 생사를 몰라요. 중국에 가서 있으니까 돌아가시는 이사인지 몰라. 이분이 나환자를 섬기며 살아요. 나환자, 문둥병자. 우리나라 영어라는 섬에 가서 나환자를 섬겼어요.
예. 그분 실제 이제 같이 활동했던 전도사님을 제가 알아요. 그분이 전도사 하기 전에 권사 때까지 그곳에 가서 도와주고 했대요. 그러니까 실존 인물. 그래서 그분하고 사진 찍은 것도 이제 제가 갖고 있어요. 내가 찍은 게 아니고 그분이 그 권사님이 그 교회 방문해서 찍은 사진 이렇게. 근데 막 이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왕따고 때로는 미쳤다고 소리 들었어요. 이 목사님은 미치광의 취급을 받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분은 오시면 이렇게 목회 안 해요. 이렇게 사치 안 하고 살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분이 독일에서 신학을 하고 돌아왔는데 영호에 가서 나환자들과 함께 살았어요. 하나님이 중국을 가라고 해서 중국을 갔어요. 중국에 가서 나환자를 섬기는데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분들과 함께 사는데 공간 안에서 손, 발 다 날아가 버리고 끊어져 버리고 배하고 목만 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거북이 같더래요. 거북이. 동산에 무슨 거북이들이 이렇게 햇볕 쬐고 있더라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같이 가까이 가서 봤더니 나환자들이 배로 기어가지고 나와서 햇볕 쬐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그분들하고 함께 살았어요. 그분 간증이 지금 돌아다니는 것은 미국에 와서 간증한 내용들이 조금 일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뒤로 안 나와서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이분이. 나병이 옮겼는지 아니면 질병이 걸려서 죽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 나환자들이 자기 곁에 와서 몇 명씩 죽어 있어요. 이 나환자들의 꿈이 뭐냐면 목사님 곁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껏 기어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곁에다가 목을 딱 걸치고 죽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장례 치러주는 게 하루 일과 시작. 근데 어느 날 당신도 사람이라 한 공간에 이렇게 있는 것이 조금 힘들더래요. 냄새 뭐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 공간인데 천을 갖다가 이렇게 쳐놨대. 자기만의 공간이라고. 하루 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더래요. 그래서 걷었어. 난 하루도 못 살 것 같은데. 난 중국에 며칠 있는 것도 죽을 것 같거든요. 음식이 안 맞아서. 비행기 타면 그 샹차이 냄새 때문에 죽을 지경이요. 고수. 근데 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까 싶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땅을 깊이 파면 아주 부드럽고 찰진 진흙이 나온대요. 그걸 하루 종일 손으로 만지면 떡처럼 된대요. 쫀득쫀득하니. 그러면 그걸 먹어. 일단 허기를 멈춰야 하니까. 영양이 있어서 먹는 게 아니고 그걸 먹으면 조금 배고픔이 가신대요. 그거 같이 먹고 살았어, 며칠. 배가 탈이 안 나겠어요? 거기서 애초부터 그렇게 산 사람은 좀 나요. 이분은 그렇게 산 분이 아니잖아요. 뭔가 탈이 났어, 배가. 이분이 어느 날 짐을 제대로 못 나른다고 집에서 쫓겨난 작은 당나귀가 있었대요. 그것이 이제 고축게 된 걸 걷어가지고 목사님이 걷어서 같이 키우고 있었어, 당나귀를. 근데 가라고 그래도 꼭 곁에서 맴돌고 그래서 당나귀를 걷어서 같이 사는데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지금 죽게 생기니까. 뭔가 큰일이 생겼더래요. 자기가 생각해도. 그래서 당나귀를 타고는 병원으로 가자 그랬더니 당나귀가 말을 알아듣고 태우고는 갔어요. 하루 길을 갔더니 병원 앞에 자기를 딱 데려다 줬어요. 이 목사님을. 믿으세요? 성경은 오늘 또 일어납니다. 당나귀가 말을 알아들어요. 근데 병원은 데려다 주긴 병원을 데려다 줬는데 동물병원을 데려다 줬어. 왜냐하면 병원이 없어요. 그 주변에 여러분 나완자촌의 중국 그 넓은 땅덩어리에 뭐하러 그 옆에 집을 짓고 살겠어요. 멀리 가서 살지.
외진데다가 나와 앉아 수용소를, 수용촌을 만들어 놨겠죠. 하루를 가도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수의병원에 자기를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래 갔더니 이제 누웠어. 나 수술시켜주라고. 그랬더니 녹슨 칼, 부러진 주사바늘 뭐 이런 거 있는 거예요. 나는 동물 배는 째봤는데 사람 배는 안 째봤어. 뭐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배 좀 갈라주라고. 그래서 쭉 갈랐어요. 마취도 않고. 마취할 것도 없어요. 쭉 갈랐는데 이렇게 꺼냈어요. 장을. 눈으로 보여주더래. 근데 그건 아니더래. 그건 좀 멀쩡해. 그건 아닌 것 같소. 다시 집어넣었어. 진짜요. 이분이요. 담담하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아주. 그들이 다른 데를 또 째가지고 쭉 꺼냈어. 그거 보니까 끝에가 좀 상한 게 있더래. 장이. 그거 갔소. 쭉 잘라냈어. 그리고 꼬매가지고 집어넣어서 꼬매줬어요. 그리고 그 몸을 이끌고 당나귀를 올라타고 다시 하룻길을 타고 집으로 돌아온 거야. 집에 누워있으니 몸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항생제가 있어요. 진통제가 있어요. 그냥 그리고 누워있으니까 열이 올라오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한 3일 4일 깨놨다 기절했다 깨놨다 기절했다 일주일쯤 됐는데 정신이 났어, 이분이.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열이 내렸더래요. 그래서 뭔 일인가 봤더니 이 나환자들이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울면서 얼마나 이 아픈 데를 비벼대고 기도를 해줬더니 진물 나잖아요, 나환자들이. 진물, 땀, 눈물, 이 삼위일체가 굳어져 버렸어요. 목사님 몸에 열하고 만나가지고 가지고 천연 기부수가 됐더래. 이 몸 찐 데를 천연 기부수로 딱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열이 내리고 붓기가 빠지고 나아버렸어요. 목사님이 다 고침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 섬기러 왔는데 내가 이 사람들 고치러 왔는데 이 사람들이 나 살려줬다고. 그 목사님이 살아났어요. 목사님이. 이분들이 2년 동안 이제 움직이는 건 입밖에 없으니까 입하고 배로 비벼가지고 목사님 자기들한테 강연할 때 설교할 때 힘들다고 흙으로 의자를 만들어줬어요. 흙으로. 흙의자. 그러니 목사님 거기 앉아서 설교해 주라고. 어느 날 한 사람이 쫓아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뭐가 감사합니까? 손가락이 하나 떨어져서 감사해요. 손가락이 떨어진데 왜 감사해요? 두 개 남았어요, 아직. 세 개 중에 하나 떨어져 버려가지고 두 개 남았는데 두 개 남아서 젓가락질은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니요. 우리 교회 김진순 집사님, 김진숙 집사님, 연세 많으신 분, 이번에 어디 계세요? 가셨나? 이번에 아랍에 가서 선교하고 왔어. 2년, 2주 동안. 2주 동안. 20일 동안. 가서 봤더니 80된 노인네도 가셨더래. 선교한다고. 두 명씩 짝지어서 그 이집트 이런 데 풀어놓은 거예요. 그냥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전하라고. 잡힘은 옛날에 아프가니스탄 사태 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중에는 죽으면 죽는다고 온 분들이 있더래요. 잡혀서 죽으면 죽지. 그렇게 각오하고 온 사람들이 있더래요. 근데 갔더니 진짜 성경적인 일이 생기더래요. 예수님이 두 명씩 짝지어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막 보고 하잖아요. 이슬람 100% 지역에 갔는데 그중에서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한 군데는 갔더니 지하드야 지하드. 이슬람 과격 테러분자 집이야. 이 사람 여동생 남편이 빨리 가라고. 그 사람 오면 당신들 이러더래. 말이 안 통하니까.
그 사람 곧 온다. 우리 매제 오는데 오면 당신을 이렇게 대해. 빨리 가, 빨리 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응? 예수 전하다가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 길을 갔다 왔대. 한번 따라해봐요. 나는 믿는 것도 아니다. 덥다고? 춥다고? 주차장이 없다고? 오늘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줄어버린 거예요. 교회 올 시간에 비가 왕창 쏟아진 거예요. 아까. 늦고 안 와버리고 나섰다가 몇 사람은 돌아가 버렸어요. 정죄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거밖에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 내가 그렇게밖에 못 가르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세는 전부를 걸어도 넘어질 날이 와요. 신앙의 전부를 걸어도 넘어지고 유혹이 오는데 제가 프로잖아요. 잘해서 프로가 아니라 저는 이것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저는 지저분하고 넘어지고 더러워. 여러분은 오죽하겠어요? 여러분은 오죽하겠어요? 승리해야 합니다.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했다가는 안 돼요. 하나님께 전부를 걸어야 돼요. 그래도 넘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아멘. 사치스러운 소리 하지 마. 사치스러운 소리. 우리 애가 교회 갔는데 뭐 어째서 기분 나쁘다고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그런 소리 하지들을 말하고. 그래가지고 예수 떠나? 미치겠어요, 내가. 미치겠어. 청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청년이니까 괜찮아? 10년 후에 뭐가 달라지는데? 10년 후에. 지금 예배에 눕고 빠지는 것들이 그때는 안 빠질 것 같아? 더 하면 더 했지. 직장 들어가면 예수 믿기가 만만하는 줄 알아? 애라도 낳고 생기면 만만한 줄 알아? 우리 어른들이 그냥 대충 믿는 것 같아? 지금 여러분이 우리 어른보다 더 열심히 믿어야 돼. 왜? 거칠 게 뭐가 있어, 지금. 응?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어. 자식 새끼가 있어. 적금을 들어. 뭐 할 게 있어? 부모들이 다 해주는데. 그래도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면 나중에는 답이 안 나온다고 답이 안 나와. 정신 바짝 차리고 믿도록. 아멘. 청년들만 따라해. 나는 믿는 것도 아니다. 따라한다고 한다고 따라해? 속 없는 것도 같더니. 안 나온 사람들 잘 챙기고 수련회 전부 가. 알았어요? 대답을 안 해. 수련회 다 가. 뭐 아니라고 안 가? 가서 하루 있다가 오더라도 가. 악착같이. 뭐이 잘났다고 안 가? 집에서 자빠져 놀면서. 강복절 날 뭐 할 거야? 학교를 가? 뭐 아르바이트를 해? 저녁에라도 와. 저녁에라도. 밥이라도 먹고 가. 자. 진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될 때 능력이 나가요. 진짜 설교한 대로 살 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들은 대로 살 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죠, 도무지.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나가라 귀신이 나가야 말이지. 응? 아무리. 자, 오늘 세 권의 책을 간단히 공부하겠습니다. 미가, 나훔, 스바냐. 미가서의 저자는 누굽니까? 미가서는 일곱 장으로 된 책인데 미가가 책을 썼어요. 언제 썼어요? 737년에서 690년, 이게 약 50여 년 동안 선교사, 선지자로 활동을 한 거예요. 선지자로. 그러니까 책을 이 중앙에 쓴 거죠. 이 근간에. 미가라는 뜻의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 배경,
이사야와 동시대 인물로 추측이 됩니다.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쓸 때가 700년에서 680년이요. BC 700년에서 680년. 그 동시대 인물로 여겨지는데 미가서 1장에 보면 그가 이제 활동한 때가 나오는데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다고 나와요. 그때가 약 BC 740년에서 687년입니다. 이 짧은 기간에 왕들이 이렇게 많이 거쳐갔다는 건 정세가 대단히 불안했다는 뜻이에요. 오늘날처럼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는 시대가 아니고 종신직인데 왕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불안한 시대에 살았다는 거예요. 불안했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 상황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멸망,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멸망의 예언의 성취를 봤어요. 즉 북쪽이 먼저 망했죠. 북쪽이 722년에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가는 망한 걸 봤어요. 사마리아가 황폐화되고 망할 것을 예언을 하거든요. 그것이 그대로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이 그렇게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쪽에 사는 우리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하거든요. 진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도 회개하지 않으면 사마리아 같이 똑같이 된다. 이걸 외친 거예요. 예, 이해되셨죠? 이게 미가서의 이야기예요. 구성을 해보면 첫째, 온 이스라엘. 이제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남과 북을 다 통해서 하는 소리죠. 성경에 이스라엘 그러면 어디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남북 분열이 된 상태에서는 북을 이야기한 거고 유다 백성 그러면 어디라고 그랬어요? 남쪽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북이 갈라진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북, 유다 그러면 남쪽이고 이스라엘 그러면 북쪽인데 온 이스라엘 남과 북을 토탈하여 전부 이 사마리아와 남유다 모두의 멸망을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북쪽만 망했는데 남쪽도 망하리라 이렇게 아주 기분 나쁜 불쾌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슬픈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는 걸 기뻐하세요? 슬퍼하세요? 아파하시죠? 심지어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뭐 하면? 회개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 백성도 쳐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이방 사람들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내 백성도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 이것이 어떻 보면 굉장히 좋은 믿음이지만 반쪽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살리라.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청년들만 아멘? 힘이 없어. 노량진에 가면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노량진에 시장에 가면 눈동자가. 그래도 감사하지요. 삐지는 것들이 없어. 뭐라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삐지면 내가 이런 소리 하겠어.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약한 사람인데. 안 삐지는 거지. 삐지기만 해봐요.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책망. 자,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3장 11절. 이제 오전의 말씀과 조금 연결이 되니까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11절 시작.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말이나 못하면 자기 할 것 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다니까요. 보세요.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뭐 더 말할 필요 없죠? 제사장들은 싹을 위하여 교훈한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 눈치 보면서 목회해요.
쫓겨날까봐.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고 구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교회 유지할까? 응? 우리 친구가 슬프게도 한 5, 6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그 교회 가서 한 2년, 3년 됐는데 교회 예산이 다행히 자기가 갈 때보다 천만 원이 올랐대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다행이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산 떨어지면 싫어한대 교회에서. 교회 예산 올리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에요. 영혼은 몇 명이나 구원시켰는데. 안중에도 없어요. 안중에도 없어. 이게 지금 이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대답들을 안 하네. 지금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이 시대하고? 어때요? 문제 있죠? 선지자는 도원을 위하여 뭘 쳐요?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선지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이 치는 점을 쳤대. 점을 쳐. 이제 교회 안에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막. 이 혼란, 잘못된 이방 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강북에 있는 어떤 교회가 중국에서 전시한다고 용을 가져왔다니까요. 아셔요? 종을 가져왔어요. 2천만 원 들여가지고 사가지고 온 것도 그 운반에 오는데 2천만 원 들었대. 가지고 교회 마당에다 그걸 전시한 거예요. 이게 뭘 뜻으로 나는 모르겠어. 근데 갖다 놓고 알았어요. 그 용 머리에 요, 그 종 위에 용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용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갖다 놓고 발칵 뒤집혔어. 가지고 돈만 버리고 다시 덮어놨어요. 돌려보냈대.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하면 중국하고 문화를 교류할까 뭐 이런 것에 시작했겠지요. 처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얼토당토하는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교회에 오기 쉽게 만들어 볼까? 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처럼 된 거예요. 부담 주면 안 되더라, 교회는. 응? 목사가 뭐 가운꼭 입으러 있냐? 응? 그냥 티셔츠 입고 설교하는 것이 세상에서 있던 사람들이 올 때 넥타이 메고 목사님이 시커먼 가운 입고 떡 버티고 있으면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벗어라. 가지고 무늬 있는 옷을 입고 응? 새들백교의 리고렌 목사님 응? 반팔 티에다가 얼룩덜렁한 티를 입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것만 어디서 보고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생긴 거예요. 미국 교회 갔더니 찬양대가 없더라. 와가지고 그 주에 찬양돼서 없어버렸어.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이제 그런 겉에 드러난 것만 보고 와가지고 세상의 것들이 자꾸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지요?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않냐.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다니까요. 우리와 함께 하신대. 죽기 살기로. 주님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요. 내가 할 것 다 하고 내 입맛대로 살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배당에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그렇죠?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방향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입으로 그렇게 말한다고 고백한다고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바꿔라. 점치지 마라. 돈 받고 재판하지 말아라. 돈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지 말고 거짓 예언해 주지 마라. 분명하게 이야기해라. 근데 이들도 고민이 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영이 함께 했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를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 공부하고 자기가 얻어낸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예언과 설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듣는 사람들은 팍 망해버리는 거지. 같이 회개하지 않고. 자, 3절.
3번 메시아 왕국의 도래가 4에서 5장. 네 번째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과 회복.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회복을 약속하시. 야,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본질이. 그래서 2500년 만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요. 미운해 곰내해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버리질 않아요. 교훈, 지도자들의 타락은 어쩐다고요? 이 땅의 황폐함을 가져온다. 흉년이 왜 생길까? 농사를 못해서가 아니고 사람이 타락하면 땅이 흉황폐화 되는 거죠. 이건 분명히 연관관계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시지만 이 땅이 망가지면 우리가 망가지면 땅도 망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안식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6년하고 7년째는 무조건 그 땅을 쉬어야 돼요. 그럼 뭘 먹고 살아요? 뭘 먹고 살아야 돼요? 사람마다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이 땅을 짓는데 이 땅에 농사를 시작하는데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전체가 그러지는 않죠. 이 땅을 내가 얻었어요. 샀든지 취득했든지 개간을 했든지 땅을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 사람은 안 그렇지만 나는 6년 농사 지은 거예요. 이 땅에. 그러면 내년 7년째는 쉬어야 돼. 무조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다른 땅을 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1년간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뭘 약속했는지 아세요? 6년째는 2년 먹을 수 있는 걸 줄이라. 와, 안 놀래는 여러분 보니까 내가 놀래. 6년째는 하나님께서 갑절의 수확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히 안식년 지낼 수 있으니까 욕심내지만 하면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철저히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손해되는 것 같지만 다 알게 모르게 채워주시고 거꾸로 내 욕심 취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내 주머니 채워지는 것 같지만 술술술술 새서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유치한 소리 같지만 옛날에는 농경사회니까 딱 그것이 보였을 거예요. 수확이 딱 보이니까 1년 결산하면 수확이 보이잖아요. 요새는 지역이 이 직업이 너무 다변화돼가지고 이 경제 카드 쓰고 이러니까 모르는데 그 원칙과 법칙은 오늘 또 유효하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아멘. 자, 두 번째, 어둠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빛을 준비하신다. 이스라엘이 다 망가지고 타락했는데 하나님은 아까 미가서 5장 2절에 그랬어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결코 적지 않다. 이게 작은 지역인 거예요. 너에게서 메시아가 나리라. 그러니까 미가서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누가 태어날 것을 예수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다고 말이에요. 이러니 성경이 놀라운 책이죠. 자, 나훔서. 나훔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위로. BC 664년에서 612년까지 활동을 했는데 약 50년 동안 활동했죠. 위로라는 뜻인데 배경은 유다 요시야 왕의 통치 말년, 즉 아수르 왕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메대와 바벨론에 의해 점령될 당시에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망할 끝 시점에 이제 나훔이 활동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대해서 활동을 했냐면 니느웨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했어요. 요나에 의해서 니느웨가 한 번 고비를 넘어서 살아남았어요. 그죠? 근데 또다시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멸망당하고 말아요. 니느웨의 멸망 선포 1장에서 2장. 3장은 니느웨가 왜 멸망했느냐? 죄 때문에 멸망하네. 동서고금 남녀노소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막론하고 죄는 끝장나는 거예요. 거룩하면 복을 뭘 받는다요? 거룩하면 복을 받는다. 아멘. 이거는 복음이에요. 복을 받는다고 해서 다 거짓이 아니에요. 거룩하면 복을 받는다. 이건 복음이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것도 복음이라. 왜냐? 진리거든.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으셔야 돼요. 제가 누차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뉴스예요. 귀에 달콤한 소리가 복음이 아니고 제대로 진리가 복음이라. 내가 암 환자다.
병원에서 당신 이대로 가면 죽는다. 이게 복음이라. 그러니까 수술하자. 이래야 복음인 거예요. 암 환자가 갔는데 아이고 별거 다녀요. 이장약 이거 몇 개 먹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죽어버렸어. 한 달 있다가. 그건 복음이 아니고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해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죠? 3번. 괴롭지요. 여러분. 저 목사는 맨날 그런 소리만 해. 재수대가리 없이. 구성. 니느웨의 멸망선포. 아까 했네. 교훈. 첫째. 악에는 이게 또 반드시가 나갔어. 반드시. 반다시. 어디 갔더니 반다시 국수가 있대. 반다시 국수. 반드시예요. 악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른다? 심판이 따른다.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 두 번째, 세상의 권세에는 뭐가 있다? 한계가 온다. 보십시오. 대단했던 사람도 다 별것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국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자식 믿지 마시오. 여러분도 자식이잖아. 응? 부모들한테 뭘 해주고 있는데 지금. 믿지 마시오. 이것들 아이고. 나는 엄마하고 살 거야. 여자친구 생겨봐 집에 들어오지도 않아. 전부 거짓말쟁이들이야 저것들. 내가 평생 갚을게요. 장가 가봐 갚기는 뭘 갚아. 지 마누라 챙기느라고 눈치 보느라고 설설설설 기어살아. 자, 세상의 권세와 힘은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반드시. 스바냐서. 스바냐는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숨기신 자. 그런 뜻인데 640년에서 609년까지 활동했어요. 배경. 유다왕 히스기야의 현손. 현손이라는 말은 고손이라는 말이래요. 고손이 뭐냐? 손자의 손자. 손자의 손자를 현손이라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먼 후대의 왕족이 누구냐면 스바냐예요. 왕족 출신으로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할 때 사람으로서 요시야 때 활동을 했습니다. 자, 구성. 스바냐서의 유명한 구절이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 찬양이 스바냐에서 나왔어요. 뭘 알고나 불러야지. 구성 첫째, 주의 날에 임할 심판.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회개를 촉구했어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양면성. 여호와의 날은요, 범죄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축복의 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죠.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은 그날이 축복의 날입니까? 재앙의 날입니까? 자, 물어볼게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기뻐요? 슬퍼요? 아, 억지로 막 좋아하는 척하고 있네. 아이고, 가증스럽다 우리 청년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좋아요? 나빠요? 뭐 이렇게 좋은데? 준비가 됐나? 어? 무슨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또 답을 못해. 부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예수님 오십니다. 그럼 아멘 안 해버린다잖아. 예수님 오시는 걸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왜? 이 좋은 걸 어떻게 놓고 가? 예수님 오신다는데. 여호와의 날이 의인에게는 축복의 날이고 죄인에게는 저주의 날이라. 그 날을 알고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돼. 네? 그날에 회개하라. 두 번째, 주의 날에 임할 구원.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 예언. 네. 하나님께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믿음을 지킨 자들에 대한 구원의 선포. 구원 얻는 자가 많으니까 적다, 주님이.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라. 그렇게 말하셨어요. 교훈, 경고하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에 징계가 없으면 다 사생자다. 상관이 없어요. 내 새끼가 아닌데 뭐하러 징계해요? 응?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에? 미친 짓을 하든 마약을 하든 술을 먹고 자빠지 자든 무슨 상관이 있어? 나 새끼가 아닌데. 뭐하러 간섭해요? 잠언서에 보면 밀어난 자를 훈계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나도 자꾸 나는 더 밀어난가 봐. 밀어난 사람한테 자꾸 훈계를 해서 혼나. 내가 절대 안 그래야지.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로마서에. 근데 자꾸 간섭을 하게 돼.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미련한 자를 훈계하지 마라. 여러분이 훈계를 받았을 때 기분 나쁘면 여러분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훈계를 받았을 때 할렐루야가 나오고 회개가 터지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예요. 근데 훈계를 받으면 기분 나빠요.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뭘 증명하는 거냐면 나는 미련한 사람이다. 그죠? 네. 기분 나쁜 사람이 한 두 명 앉아 있어요, 지금. 여기. 응? 기억하셔야 돼. 경고하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응. 경고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책망치 않는. 옛날에는 우리가 책망을 많이 듣고 컸어요. 징계도 책망도. 근데 요새는 징계와 책망을 안 받으니까 이 세대가 무너진 거예요. 응? 무너지는 거라. 그렇죠? 내 새끼가 얼마나 귀한데. 누가 말하면 내 새끼는 내가 알아요. 알기는 뭘 알아. 엉망하고 돌아다니는데. 눈이 콩깍지가 세가지고 제대로 못 보고 있는데. 응? 제일 끔찍한 소리가 뭔지 알아요? 우리 애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고 돌아다녀. 지금 그럴 리가 없기는. 왜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전에 말했잖아요. 원로 목사님 서울에 있을 때 아들이 다섯이 있었다니. 이 목사님이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분이에요. 우리나라 1호 부흥사 단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머리를 확 깎고 중처럼 하고 다녔어요. 저녁에 7시에 주무셔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오시는 분이에요. 견디지를 못해, 밑에 사람들이. 근데 훌륭한 점이 참 많았어요. 근데 자식 농사에 실패했어요. 맨날 담배 피우지 말아라. 요새 젊은 것들 담배 피우고 다니네. 목사님 애들 다섯이 다 담배 피우고 다녀. 목사님만 몰라. 목사님만. 교인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콩깍지가 씌운 거예요. 내 새끼는 그럴 일 없다. 그럴 리 없기는. 그러고 돌아다닌다니까. 뭔 말하다가 이렇게 왔어요? 무슨 말하다가? 객관적으로 봐야 삽니다. 경고도 사랑이에요. 책망을 받을 때 할렐루야. 주님이 나 버리지 않는구나. 주님이 나 사랑하는구나. 징계도 사랑이다. 징계도. 두 번째, 주의 날을 대비함이 지혜로운 것이다. 주님의 날이 다가옵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 졸지 마, 청년들. 응? 아침에 자고 와가지고 또 졸고 있네. 오, 예. 잠을 많이 자면 더 졸려. 그러니까 낮에 예배 드리고, 낮 예배 드리고, 봉사도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오후 예배 들어와야지. 어디, 수산시장 어물전에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리 멍텅하게 와서 앉아 있으면 안 된다니까. 청년들만 아멘. 이게 대답이 작아가지고. 아멘 좀 크게 해봐, 청년들. 아멘. 박자를 맞춰야지. 할렐루야. 아멘.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힘이 있으니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의인 열이 우리 교회에 있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이 멸망길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똑똑한 사람 많고 지혜로운 사람 많으나 그들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죄를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 거룩한 자들이 이 땅을 지켜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에게 꿈과 힘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날마다 믿음으로 다져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